12월 9일 금요일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의 화산 사쿠라지마의 미나미다케 정상에서 폭발적 분화가 일어나 분석, 화산에서 분출되는 이 용암 중앙이나 암석 파편이 분화구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최근 12월 2일, 12월 7일, 8일 계속해서 일본 규슈 사쿠라지마가 며칠 간격으로 분화를 계속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12월 2일에는 분연이 3,200m까지 치솟아 올랐으며 일본 기상청은 최근 들어 사쿠라지마 화산이 마그마의 영향으로 팽창했다면서 이번 분화로 팽창 여파가 해소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큐슈 남부 스와노세지마에서도 11월부터 화산이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7년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분화할 때약 500km 멀리 떨어진 한국에도 일부 화산재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8월에는 일본 니시노시마 화산 분화로 분연이 8,300m까지 치솟아 한국의 제주도까지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산 분화가 화산의 폭발에 의한 화산재보다 지각판들의 밀고 당기는 충돌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지진이 화산 분화와 폭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르 화산이 분출하여 지난해 폭발로 무너졌던 다리가 다시 끊겼으며 화산 근처 8km까지 접근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남태평양 사모아섬 근처 해저에서는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스메르 화산과 사모아 지진 발생 지점은 약 8,200km 떨어진 지점에 있지만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 연초 통가 화산 폭발부터 7월 일본 화산 폭발, 10월 멕시코 지진, 11월 인도네시아 지진 등 불의 고리가 계속하여 꿈틀거리고 있는 위기의 2022년 겨울입니다.